안녕하세요. 피부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환자 한 분이 매년 재발하는 두드러기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매년 이상하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맘때쯤 두드러기가 시작한다. 즉 겨울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만 되면 두드러기가 시작되고 그것이 계절적으로 쭉 몇 개월간 지속된다라면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이런 만성적인 두드러기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특발성 두드러기는 알레르기 검사, 알레르기 테스트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에서 아무리 두드러기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그냥 한 해, 두 해는 이맘때쯤 봄과 여름쯤 두드러기가 생겨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냥 우연인가 보다 했는데 몇 년간 이것들이 지속되다 보니 본인이 스스로 과거를 잘 돌아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맘때쯤 따뜻해질 때쯤 봄과 여름쯤 되면 두드러기가 정신없이 올라온다라고 하고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 환자분을 체크해 보니 이 환자분의 직업적인 특성상 이제 아무래도 하절기가 되면 봄이나 여름이 되면 조금 더 스트레스나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는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음식들이 상습적으로 이제 드시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 것이었죠. 이분의 원인은 아무리 밖에서 뭔가 두드러기 유발 요인을 찾으려고 해봤자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인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바쁜 업무적인 강도가 높은 계절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피로 등이 누적되면서 체력이나 면역력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 좋지 않은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상습적으로 드시다 보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위장이나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것으로서 두드러기가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치료는 별것 없습니다. 바로 피로나 스트레스로부터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질 진단과 생활일지 이런 것들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나쁜 생활 습관들, 식이 생활들을 교정해드리는 것이 이분의 두드러기의 치료법입니다. 두드러기 우선은 대부분의 그냥 급성적인 두드러기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들이 많죠. 환경의 변화라든지 특정 음식물이라든지. 하지만 만약에 이런 두드러기가 원인 모르게 수년간 지속되거나 만성화되신다면 절대 외부적인 곳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내 몸 상태, 내 건강 체크, 그다음에 내 생활에 대해서 꼼꼼하게 내부적인 요인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